75mm 녹티룩스가 있어요. 밝기 1.25. 그거 자꾸 한번 찍어보려는 거 갑자기. 그래서 M 거기 있는 거 마운트에서 찍었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게 되더라고. 뭐 보케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940만 원. 2인승 로드스터 우리나라 런칭하거든요. 가격은 정확치 않은데 3억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좀 비싸지. 근데 2인승이거든요. 나 혼자 타는 거지.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 뚜껑 열리는 거 그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를 싫어해 일단. 요즘에 갑자기 그 라이카 놀러 갔다가 뭐 지점장님이 75mm 녹티룩스가 있어요. 밝기 1.25. 그걸 자꾸 한번 찍어보려는 거 갑자기. 그래서 M 거기 있는 거 마운트에서 찍었는데 아니 물론 이제 50mm도 다 뭐 배경 날림 다 되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게 되더라고. 뭐 보케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940만 원. 라이카 렌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래서 그걸 찍어보고 너무 갑자기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그게 나온 지가 내가 봤을 때 한 6, 7년 됐을걸요, 그 렌즈가. 그리고 그거 말고 50mm 녹티룩스 내가 갖고 있는 거 1.2 말고 복각한 거 말고 조리개 0.95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눈이 1인가 그럴 건데 그 조리개가, 그죠? 0.95짜리 있는데 그게 한 1,800 얼마인데? 그러니까 둘이 비슷비슷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며칠 내내 봤네 그거 관련 저거 영상이랑. 근데 너무 비싸. 사실 2,000만 원짜리 렌즈는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말씀드린 두 렌즈가 단종될 것 같은데 두 개만 사도 4,000만 원이에요. 확실한 거는 사도 저 거의 안 쓸 거라는 거. 제 생각에는 한 많이 찍어봐야 한 10대 번 찍어보고 안 쓰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괜히 그냥 소유욕 때문에 지금 그런데 사실 요즘 지금 현재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촬영 끝나고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잠깐. 그리고 계약해 놓은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진짜 사고 싶은 차예요. BMW M2라고 해서 제가 이 전세대 M2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너무 만족스러웠고 재밌게 탔어요. 그때 서킷 가려고 산 건데 서킷 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2인승 이제 투도어 아마 제 생각에는 가격은 나오면 한 8,9천에서 1억 사이지 않을까? 그게 아마 3월달 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건 진짜 좀 사고 싶어요. 계약해 놓은 건 아니고 나오면 한번 사고 싶고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바이크는 이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파익스피크라고 되게 발음하기가 힘든데 그 약간 원래는 파익스피크라는 그 산 있어요. 거기를 이제 차랑 자동차랑 어필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대회를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대회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팔려가지고 그게 나온 지가 10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그 버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버전을 계속 나올 때마다 탔어요. 근데 단점은 되게 비싼 거. 그러니까 옛날 것도 막 4천 몇백만 원이었고 지금 올라가지고 4,600만 원에 옵션 하면 5천 넘을 거야 아마 바이크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프로상계 그거 줄은 섰는데 뭐 프로상계도 제 생각엔 뭐 한 받으려면 3년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 순번에서 벤츠 SL 아세요? SL? 2인승 로드스터 우리나라 런칭하거든요. 이뻐요. 사진 보면 되게 이뻐. 되게 이쁜데 단점은 비싼 거야 이제. 가격은 정확치 않은데 한 3억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좀 비싸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도 차를 좀 정리했고 지금 뭐 남은 한 두 대 정도 더 갖고 있지만 정리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사게 되면은 더 정리할지 그건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SL은 제 생각에는 감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그거는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분위기가 차를 사서 뭐 한 6개월 1년 타도 크게 손해 안 보는 분위기여서 내가 이렇게 저질렀는데 지금 또 완전 분위기가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최소 몇천만 원씩 손해 봐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딱딱 가지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탈 건 안 타고 그 봐서 그냥 한두 대 정도만 그냥 몇 년 갖고 있으면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다행히 딱 아까 얘기했지만 차를 일단 두 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숨통이 튀었다고 그래요. 두 대는 팔렸는데 아직 한 대는 아직 안 팔렸어요. 그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벤테이가라고 했는데 그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거 맞아 팔리면 더 좋겠지만 저는 좀 운이 좋은 게 그때 그냥 거의
산 가격에서 뭐 한 500,000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등록비는 손해보죠. 등록비는 뭐 한 3,000, 2,3천씩 손해보지. 둘이 해서 뭐 한 5,000 정도 손해본 거죠. 그래도 잘 팔았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뭐 거래가 그렇게 막 많이 안 되니까 부동산이나 똑같거든요, 사실. 하나만 더 거래 정리되면은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현금으로 안 사면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할부금리 뭐 10% 이러잖아요. 그래서 걱정돼, 사실. 내가 어느 캐피탈인지 모르겠는데 변동금리 상품을 출시했더라고. 자기네 타겟층으로. 변동금리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동차. 한 20년 하면서. 근데 어쨌든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사실 좀 비싸가지고 좀 그게 망설여져요. 왜냐면 뭐 현금으로 어차피 못 사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지금 자동차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시계는 또 이렇게 막 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계는 살려면 생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차는 내가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러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시계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안 팔고 또 사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 시계는 뭐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시계도 다 많이 죽었어요, 시장이. 올해 못 사면 내년에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그거 카메라는 좀 내가 지금 마음을 눌러야 돼, 지금. 렌즈. 네, 렌즈. 렌즈. 아, 근데 지금 좀 급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계 함. 루이비통 거 그냥 8, 9짜리 한 두 개 살까 지금 그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900 얼마야. 8, 9짜리 하나. 돈 1,000만 원. 근데 좀 고민이에요. 하여튼 올해는 좀 시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모셔놓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꼭 돈을 써서 뭔가 비싼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관심이 일으켜질 만한 아이템들 소개시켜드리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고. 아, 그 참고로 아 지금 그 신청서 보내야겠다. 제가 어저께 비행기 청주 비행항공학교 전화해서 아니 캔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냈는데 학과를 한 기수 들은 게 한 350만 원. 실제 내가 강의 들은 시간은 뭐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근데 한 그냥 기수 다 들은 걸로 해서 350만 원 제하고 근데 비행 2시간 반 했거든요. 1시간에 한 37만 원 해서 제하고 550만 원 정도 환급해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신청서 보내면. 근데 비행은 내가 도저히 생각해보기 힘든 게 뭐냐면 거기가 그래서 평일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말이에요. 주말만 가서 비행시간을 최소 일단 실기 비행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보통 미니멈 70시간 이상 탄대요. 왜냐면 익숙해. 이게 숙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도저히 안 돼. 이 주말에만 가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시즌부터 주말은 뭐 골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정신 차리고 한 2년 이상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환불로 결정을 해서 하기로 했고 나중에 보면은 그냥 한 미국이나 이쪽에서 혹시 기회가 거의 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기본 영어가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어쨌든 비행하려면 영어는 해야 돼요. 무조건 다 교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시 생각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할 거면은 잘 모르겠지만 울진에 그 비행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99.9%는 다 저기 직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숙소에 자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난 차라리 아예 그게 낫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아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뭐 뜨문뜨문 주말에 가서는 답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비행은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행을 하기도 힘들고 그죠? 미국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접기로 올해는 좀 자제하는 삶을 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많이 정리하고 갖고 있는 것도 정리하고.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뚜껑 열고 타는 거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 근데 모르겠어. 제가 저 옛날에 캘리포니아 페라리 처음 탈 때 캘리포니아 타고 사서 와이프랑 억지로 끌고 뭐 가평집으로 한번 돈 적 있어요. 그게 우리 와이프랑 그 드라이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매우 싫어하더라고. SL63 AMG가 아무래도 들어올 거야 아마. 아니 이쁘긴 이뻐요. 근데 2인승이거든요. 나 혼자 타는 거지.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 뚜껑 열리는 거 그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를 싫어해 일단.